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잘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 게임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서 나르시시스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심리 조종자들과 사기꾼들이 아주 좋아하는 수법이죠. 나르시시스트를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수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 개념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익숙한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오늘 설명해드릴 기술은 상대를 집착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심리 조종법입니다. 매우 흔하게 쓰이는 반면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치채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오늘 이 기술을 익히게 되면 두 가지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과 남을 조종하는 능력, 두 가지가 한꺼번에 생기게 될 거예요. 심리 조종에 잘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악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수법을 전하는 저 자신도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이미 많은 심리학 관련 서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지식을 가지고 절대 악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먼저 하시고 오늘 내용을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선한 목적으로만 이 기술을 습득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심리 조종술에 대해 많이 알려주세요. 더 이상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무서운 심리 게임 수법은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먼저 이 간헐적 강화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뒤에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심리 수법이 왜 무섭고 위험한지, 이 심리 수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강화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이론을 통해 이 심리 기술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어요. 심리 조종을 하는 가해자는 상대방과의 관계의 끈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즉, 가까이 다가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칭찬하며 축혀 세웠다가 갑자기 무시하고 비난하는 식으로 말 그대로 밀었다 당겼다를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연애에 있어서 소위 밀당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밀었다 당겼다 하는 범위가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밀당과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병적인 밀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밀었을 때와 당겼을 때의 간극이 그냥 평범한 밀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튼 가해자의 이런 극단을 오가는 변덕스러운 행동 때문에 상대방은 가해자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길들이는 방법을 바로 간헐적 강화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헐적 강화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르시시스트와 한창 연애 중이고 연애 초기가 아니라고 쳐보자고요. 아마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거예요. 싫어하는 짓을 했다가는 그 사람이 가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당신을 교묘하게 지적해서 무안을 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독한 말로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최대한 기억해놓고 조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당신이 실수를 했는데 이 나르시시스트가 이상하게도 화내지 않고 아주 자상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매우 혼란스러워져요. 이번에도 똑같이 격하게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난번에는 도대체 왜 그렇게 발작하듯이 화를 낸 거지? 그때와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지? 내가 원인을 잘못 파악한 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기분 좋게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하자 그 사람은 갑자기 벌컥 화를 냅니다. 당신은 더 혼란스러워지죠. 도무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 사람은 갑자기 2주 동안 사라져 연락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계속 전화와 문자로 연락해보지만 전혀 소식을 알 수가 없죠. 2주 후 그 사람이 나타나 무척 다정하게 굴지만 당신은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말을 하고요. 당신은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에 크게
안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반응이 나오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그로 인해 매번 긴장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기다리고 가슴 아파하고 화가 났다가 다시 안도합니다. 이런 일이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당신은 혼란에 빠져 살 얼음판 위를 걷고 있으며 그 사람의 변화무쌍한 기분에 따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는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고 이전에는 중요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별일 아닌 게 되었다가 이전에는 별거 아니라 했던 그 일에 어느 날은 갑자기 난리를 치죠. 도대체 기준이 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늘 이렇게 혼란만 주느냐? 아닙니다. 때때로 그 사람이 다정할 때도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니 라는 생각으로 죄책감마저 들게 되죠.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좀 삐걱거렸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점점 더 개선될 거야 라는 생각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라는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저 비현실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관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좋은 날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당신은 점점 더 피폐해지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아수라장 같은 비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편안하게 느낄 뿐이죠. 만일 그동안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요. 나르시시스트가 맺는 관계는 세 가지 단계가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란 바로 애정 공세, 깎아내리기, 버려두음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인 거죠. 러브바밍, 깎아내리기, 버려둠, 그리고 뒤이어 또다시 러브바밍의 단계를 시작으로 또다시 깎아내리는 시기가 되고 버려두는 시기가 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간헐적 강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정 공세는 상대에게 정서적, 물리적으로 바짝 다가가는 기간에 해당하고 깎아내리기는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뜻하며 버려둠은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뜻하죠. 이 간헐적 강화가 정말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상대를 중독시킨다는 데에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고 집착하고 매달리게 만들어요. 마약이나 술, 담배에 중독되듯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걸려든 상대는 간헐적 강화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죠.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떠받들었다가 또 극단적으로 아래로 내동댕이 쳤다가 또다시 극단적으로 들어올리는 동안 상대방은 체내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 분비됩니다. 이러한 체내의 생화학적인 변화는 아주 끊기 어려운 중독을 야기한다고 해요. 롤러코스터를 타듯 감정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마치 영화 속의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아주 급박하면서도 과격하게 경험하는 듯한 감정의 요동에 중독돼버리는 거죠. 나쁜 순간에는 극심한 불안과 혼란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좋은 순간에는 만족감과 환희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식으로 약물 중독자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감정을 오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간헐적 강화에 중독된 사람은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인정과 사랑을 더더욱 구하고 목말라하며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절대 떠나지 못하는 애처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간헐적 강화가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동안 당신은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살 얼음판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눈치를 보며 행동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신은 매사에 모든 순간에 나르시시스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살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서 진짜 나는 없어지고 그저 나르시시스트가 했던 말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그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나르시시스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마치
나르시시스트의 아바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심리 조종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도 할 수 없고 다음에 벌어질 일을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헛된 희망을 품고 끌려다니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행동 패턴, 그들이 사용하는 심리 조종 기법 등에 대한 지식이 생길수록 학대 관계에서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고 더 빨리 회복되며 또다시 휘둘릴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도 참고하시고 책도 찾아 읽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강의도 참고하셔서 나르시시스트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해 훤히 꿰뚫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